준비하는 거. 준비. 아직 준비 중이야. 뷔페 스타일? 응. 베이컨도 있고 계란도 있고. 아. 오케이. 갑. 나이마이. 선라이즈 호텔에서 공원으로 가서 공원에서 네 블럭. 어, 야, 저기 다람쥐 있다. 다람쥐가 있네요. 다람쥐가 뭘 물고 가는데. 하하, 귀엽네. 투란 꾸옥다오 58번지에 가면 포 옹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 옹남에 가서 아침을 먹을까 합니다. 아, 구글 별표 4개 받은 곳인데. 자오 바이 쌍 디 옹포 앙포 앙포 앙포. 아, 잠깐만. 비둘기도 있고. 아침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벌써 대략 6시쯤 됐는데 엄청 날이 좀 밝았네요. 일단 공원 산책을 좀 하고 포 옹남이 똥바라 포 옹남이 6시 반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6시 반에 문을 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달이 떴네. 달이 지금 조그마지고 있어요. 아, 발리에 가면 저 달이 더 작아져 있겠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침 산책 중 분짜 하노이 샵이 열려 있어서 지금 주인장이 청소를 하고 있고 살짝 분짜 하노이 좀 보려고. 여기가 86 드랑딘. 여기도 한번 와봐도 돼. 분짜 하노이도 괜찮아. 분짜 하노이. 베트남 공원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고 크기 때문에 공원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공원 산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봉체조 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도 공원. 그래서 이 공원을 지나서 가게 되면은 트랑꼭다오, 트랑꼭다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 트랑꼭다오 거리 네블럭에 뽀옹남 쌀국수집이 있는데 거기서 아침을 먹을까 합니다. 그죠? 아침 6시에 호치민 따오 공원, 껑벤따오 대공원 아침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많이 하고. 여기 나무 한국에도 있는 비스무리한 나무인데 여기에 원나무가 하노이에서의 아침 운동. 아, 아니다. 호치민. 호치민에서의 아침 운동. 아, 와이산. 오케이.
동원의 나무 클래스. 나무 길이가 10m, 20, 30, 35. 35는 그냥 그쯤 돼 보이네. 아주. 와, 나무. 진짜 크다. 역시. 열대의 나무. 입장을 위해서 표를 끊는 디엔주세 오토바이 파킹. 어? 오토바이 주차. 운동장, 헬스클럽 같기도 하고. 네, 공원. 오토바이 주차에서 지금 헬스클럽. 오토바이 주차장. 우와, 나무 봐라. 우와, 나무가 튼튼하네. 아주 튼튼해. 아, 공원 지나서 네 블럭만 가면 오른쪽으로 트란꼭다오 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뽀옹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네블록. 이 도로에도 가로수로 그냥 큰 나무들이 있네요. 여기 병원이네. 벤겐 병원. 펜벤 병원. 시티 그룹 건물에 1층 스타벅스 커피가 들어와 있네요. 시티 그룹 은행, BIDB 은행, 금융권 회사들이 많네. 종희 씨가 지금 자판에서 뭐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BX20. 학교 건물인데 지붕을 보니까 오래된 학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지붕을 보니까 오래된 지붕 모습이네요. 요런 스타일의 지붕이 한 최소 5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블록을 지금 다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라서 차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56 트랑꼭다오. 56 트랑꼭다오. 우리가 가는 곳은 58 뽀옹남. 제 주소가 있어서 거리 주소이기 때문에 트랑꼭다오 찾기가 쉽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뽀보가가 오늘 우리가 가서 먹을 텐데 안 열었나? 왜 문이 안 열려 있어? 6시 반이 안 됐나?
문이 안 열렸네.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다. 관옹남 드란꽁따오 이 집인데 열리긴 열렸다. 막 문을 여는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오 자오 바이상. 아 옴나이 앙꼬 뉴에 한국. 아 여기가 아주 숨은 맛집이야. 아침 출근 풍경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가네. 반미 짜이 두 개 사가지고 가서 먹어. 나 하나 먹고 가면서 할게. 하이카이 반미 하이카이. 코리아 한국 코리아 아 예. 쌀국수를 먹고 나와서 쌀국수가 금방 꺼지기 때문에 단미를 하나 시켜서 먹을까 합니다. 짜뿌이! 까박! 여기 반미 파는 짜오 반미 파는 분이 낮에는 가게를 해가면서 이렇게 아침에 반미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양말하고 팬티를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가격 한번 물어보고 양말을 베트남어로 모르니까 그게 문제네. 팬티도 모르고. 모짱나물 오케이 빅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빠우뉴 남물장 하이카이 남물장 하이카이 예 패션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걸로. 천원 이만동? 천원 이만동? 베트남 버스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노선이 나와 있고 보면은 지명이 나와 있어서 구글 맵에서 지명을 입력을 하면 나올 테고 28번 버스가 아침 4시 45분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면서 배차 간격은 10에서 20분, 총 거리는 26km. 이렇게 지금 막 QR도 있고 해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요게 지금 베트남 버스 시스템입니다. 이 버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베트남 한 달 살기 할 때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웅엥 커피, 웅엥 카페. 웅엥 카페는 베트남 첫 브랜드입니다. 카페 박물관도 있고 달랏 그쪽에 달락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182 우행딘추. 우행 카페 카페 분위기입니다. 카페 농 카페다 프렌치 스타일. 웅엥 카페는 베트남 첫
커피 브랜드로 달라 쪽에 커피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지금 카페 아주 커피 아침 일찍인데 자리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올 것 같네요. 바오 땅 주원 띡 주엔 찬 워 레머넌트 뮤지엄 베트남 전쟁 기념관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 왔습니다. Do not enter. Exit only. 아,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여기는 출구고 저 아저씨가 입구 쪽으로 알려주네요.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 왔습니다. 아니요. 내가 갈게.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사만동. 잠깐만. 어디 갔어요? 와우.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 왔습니다. 땡크. US 아미.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겨놓은 그 비행기 탱크 세땅 세땅 종롱 아이무 바탄 땡비 파오농다이 담반 독도반 다일린 광도의 무수 중 사용하다 로이세 땅내 오베남 주남 아, 무이친 사무이남 1965년도에 사용되었던 M1 탱크 올라가지 말라고 기관총 왔다면 지금 이거는 공병대가 쓰던 불도저네요. 불도저 세 우이 따츠 낭 오모이 톤 40톤 이거는 장갑차 세 땅 뿐루 M 모바하이 에이모 세땅 항내 고태 짜이 젠유 리아힌유 농누아 농농 어쩌고 저쩌고 오 이거는 포 바오 포 바오 105mm 포 바오 105mm 포네 105mm 바오 얘는 더 큰 폰에 155mm 포 150mm 바오 150mm 루키 바오빈 샘존 담반 14kg 야 14kg면은 말리포에서 거의 시모까지는 가겠네. 이거는 탱크인데 우와 포신이 엄청 기네요.
about 한 107, 175mm, 32kg. 야, 요거는 말리포에서 쏘면은 서산까지 가는 거네. 32km 반경.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아, 그 베트남 전쟁 영화를 보면은 요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박격포, 곡사포, 신둥 레오 렌힌밭, 박격포 접었을 때, 폈을 때. 이거는 붙박이, 붙박이, 붙박이 포, 기관총, 신종 레올렌 엔젯 기관총, 대공포, 비행기 잡는 포다 이게. 대공포, 얘는 바주카포, 수콩자 M 공모의 106mm, 1km, 반경 1km. 아, 요거는 바다에서 쓰는 해전 기관총, 해전 기관총. 요거는 포츠. 이거는 M, 이게 뭐더라? 기관총. 얼로 들어가는 거야. 포신, 우와, 저거 봐라. 포탄 봐. 이거는 지뢰, 포탄. US 에어포스만 잔뜩 있네. 어떻게, US 에어포스. 맞잖아. 아우, 뜨거워. 바땅. 준딕 주엔장 주엔장 전쟁 워 보탕 보관 중딕 전쟁 유물 박물관. 그러면 보탕 주엔틱 주엔탕 보탕 보탕 보탕이 그럼 박물관이네. 주엔틱 보관. 아, 뜨거. 이렇게 큰 박물관은 아닌데, 기념 오른쪽부터 들어가자고. 아니, 왼쪽부터 들어가자. 기념관. 딘 토안 구어 닉슨. 닉슨의 딘 토안, 닉슨의 생각, 키신저도 나오고. 북부 하노이, 맨박 베트남. 전쟁 하노이. 전쟁 통보, 통보, 주의, 통보합니다. 주의하세요. 통보, 주의, 통보합니다. 주의하세요. 록, 항공 폭격. 항공만.
똥바오 쭈이 편지 가자기 기사 스크랩 해놓은 것 같은데 기차 박살났네 Nai mui chin bai mui chin sao mui nam chu chik po chi min den tam chan dia tai sampai bak mai qua cao đối sau báo cao xa tai đối mu trương đồng hai ba bùm nhồi nhồi tai chung cổ ngất chất tông tư lần khoan đối ban chen chung ban chen chung chân rồi ban chen chung ban chen chung Chen Jung, Victor Chu Ong Tang, Wen Ban Chan, Wen Ban Chan, Wen Ban Chan, Chimmy. 1900 주석 옛날에 1955년 베트남하고 소련하고 유니언 조약 체결하는 1955년 54년에 미국 압박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러시아가 약간 베트남을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겠네 그리고 아이고 사람 이름 따서 도시를 명칭했나 지금 노래 부르는 요 아가씨가 1973년도에 노래 불렀으니까 50년이 지난 지금 아마도 전쟁 영웅이 돼 있겠네요
번역 어플을 사용해서 지금 한국어로 미군이 읽고 있네. 훌륭해요. 한국어 읽기. 댕벳, 댕안, 댕안콕. 베트남 전쟁의 대표적인 사진,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일 텐데 이렇게 나오네. 크레모아, 무비트랩, 탱크, 나팜걸, 나팜. 나팜 폭탄인데 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닉욱. 이름이 후엔공읏. 현공욱. 현공욱. 베트남 말로는 후엔공읏.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됐던 권총, 소총, 송 카라빈, 카라빈. M1, M2, M1. 아마도 한국전쟁에도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휴전했었어. 휴전했다가 75년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통일이 된 거지. 총 많다. M16. 한국은 M16 베트남전 참관하고서 참전하고서 네. M16 가져왔잖아. 네. 다양한 총. 바주카, 박혁보. 기자들 그 회사? 그렇지, 그렇지. 여기 LG도 나오네. LG 에너지 코퍼레이션. 아, 아니야. 스폰서십. 저기, 그 지원. 요거 만드는데 지원해준 회사들. 베트남 전 중. 사망한 종군 기자들이 남긴 사진. 호이니엠, 르콰이엠. 사진. 낙하산 무대. 농촌. 오. 미국 주력 부대 참전 부대 마크 휘장인데 이게 지금 18, 여기 보면 영어 부대 18, 19 영어 부대가 미국 부대는 아니지만 한국 부대가 18 빈케 휘농 19 20 백마 부대도 있네.
뚜이호와 뚜이벤 뚜이호와 뚜이농 은꾀 뱅호 백마 백마가 동반 나창 니노와 뚜이호와 뚜이농 필리핀, 뉴질랜드 전쟁 기념관 앞입니다. 베트남 길을 걸을 때도 지금 10시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약간 동쪽 로드는 그늘이 져 있고 그 서쪽 로드는 지금 그늘이 없어요. 동쪽 길로 이용을 하면 땡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코스를 짤 때 이 점도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어디 간디? 남미 베트남의 가장 서민 음식 1, 2, 3 빵은 반미, 국수는 쌀국수, 밥은 곰땀. 반미. 패스. 한 번 빅사리 아이쿠 빅사리 원 투 쓰리 모하이 봄 남 사우 바이 바이 봄 남 사우 바이 끝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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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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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이! 김종희 선수의 베트남 제기차기 체험. 어이구야. 어이구. 오이! 오, 좋았어. 오이!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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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원에서 김종희 선수의 제기차기 체험 아주 잘 차네요. 오모 하이 바 봄 픽사리 났네. 아 여긴 사진 찍는 분. 오 아이고 어디 갔어? 중원에 너 바오딘 몇 살이에요? 물어보네. 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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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어 오 오이 차야지 차야지 오이 오이 한 번 더 오오오오오오오
The difference in the plastic, you know, in the beginner is light, professional, heavier. So professional go faster, stronger, and more speed. And if you are beginner, you can kick like this, you look at me. You take on top your foot and inside of your foot for the basic. And then if you are professional, you can get more skill, for example. Number four. Hit at the sole of your foot. Okay. Second, in the chicken wing, you hit outside of your chicken foot. Chicken wing, and when it behind you, that's backside. Back. Yeah. And sometimes you answer, and when you play, and each person that can get maximum three hits, just like this. One, two, one, two. And I think that is more often and much better if you play it with the net. And you know the cost over there? The cost over there, you put the net in the middle. When you check the competition and the rule, it's similar to a badminton. How do you feel after you try?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땠어? You feel good? 기분 힘들어? Actually, Korean, similar, 제기차기 제기차기 야야 제기차기 제기차기 only what material, what material? Same but a little bit different. This is only not the wings and only can the feather. Feather. Picture? Okay. I'll do. No. Yeah. 네이버에서 제기차기 영상 풋 배드민턴 인 베트남 발 배드민턴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치가 있어서 코치가 배드민턴 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줬는데 오우 잘하네. 백! 아, 내려 어디 있어? 나왔어? 제기차기 이게 아니야. Oh, look it up on YouTube. Yeah. 제기차기. 어디다? Same. Korean 제기차기. Ah, that is different. Yeah, I know. Different. You know, not play. In Korean, you can make a rubber. Yeah, I know. In Korean, it's much rubber, not a plastic, right? Rubber. Rubber. I think a rubber not good. You know why? Because rubber, it doesn't bounce. Bounce. Plastic is more bounce. Okay. So that is different. You know, it's just like in Hanoi, yeah? Ciao. 대한민국 총영사관. 우행규 107번. 뭐라고 해야 했나? 여권 통역 사제 가짜 택시 밑장 빼기. 카페 수다. 바로 내려서 카페 수다를. 춥네. 밀크, 연밀크. 바리스타. 스트릿 바리스타. 블렌딩. 다. 바오니첸.
Okay, okay, okay. Hotel. Okay. What? Pound it in. 40. 2,000원. 4만동. 그거 두 개. 아니 아니 빨간 거 하나 주는데 아니 아니 빨간 거 하나. 아니 그거 말고 빨간 거. 어 그거 하나. 5만 동. 만 동 걸려. 만 동. 잠깐만. 잠깐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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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I've had 5 people polish my shoes. No, I don't. John Light or Ted. I know, but they still do.